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아직까지 카페 가입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교재 다운이 가능하고요. 강의 내용 질문하실 수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전기에 대한 정보, 자료들을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꼭 오셔서 가입해주시고 여러가지 자료 받아가세요. 오늘은 밀만의 정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밀만의 정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죠. 너무 쉽죠. 회로이론에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은 합격률이 너무 높아질 것 같은데 밀만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는 태분한 회로의 변형이에요. 복잡한 회로를 전압 하나와 저항 하나로 바꿔주는 것.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100%. 전기기사에서는 전압만 물어봅니다. 저항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R1, R2, R3 병렬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물어보지 않는다. 우리는 전체 전압만 구하고 싶어요. 전체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수의 전원이 병렬로 연결된 것을 전압 하나와 저항 하나로 바꾸는 것. 그 전압이 무엇이냐? 이게 밀만의 정리입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 해석해보면 쉬워요. R1, R2, R3를 역수치해 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R1분의 E1, R2분의 E2, R3분의 E3 여기에 차례차례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에 똑같이 써주고 분자에 E1, E2, E3 넣어주면 돼요. 한번 문제로 풀어볼까요? 밀만의 정리는 전압원, 저항, 전압원, 저항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 밀만의 정리예요. 밀만의 정리라고 파악이 되면은 이제 문제 푸는 게 엄청 쉬워지죠. 아까 전에 공식 어떻게 하는 거였죠? 분모에는 저항을 역수해서 더해준다.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3분의 9, 6분의 12.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 돌리면 되겠지만 한번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풀이 6분의 2, 6분의 1 통분했어요. 3분의 1을 6분의 2로 바꿔줬어요. 다 위도 다 6으로 통분해 볼까요? 18, 12, 6분의 3, 6분의 30이 되겠네요. 이건 번분수네요. 번분수가 뭔지 모르시면은 강의 듣고 오세요. 연고맨 번분수 치면 됩니다. 여기에 6, 6이 있으니까 똑같이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를 6 곱하고 여기를 6 곱하고 분수가 있으면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하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3분의 30이 되고 이거는 10이 됩니다. 답은 2번. 이건 특이하게 여기 AB가 있는데 전압 AB는 무엇인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VAB는 무엇인가? 이것도 전압 저항 일렬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없네요.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에는 전압원이 없으니까 1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저항을 다 써주고 1분의 110, 2분의 120, 5분의 전압원 없죠? 0.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00V. 이거는 옆으로 있지만 똑같아요. 밀만의 정리. 전압, 저항. 공식 어떻게 되죠? 저항을 역수치해서 써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수. 3의 역수는 3분의 1. 30의 역수는 30분의 1. 100의 역수는 뭘까요? 100분의 1. 저항의 역수를 더해줍니다. 10분의 1, 30분의 1. 그리고 묶어.
10이랑 묶인 건 10, 30이랑 묶인 건 5. 이렇게 하면 계산 되겠죠? 답은 8V. 쉽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만든 강의 회로를 보는 눈 보고 오시면 더 편합니다. 강의를 안 들으시고 이걸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 이게 병렬이죠? 왜냐? A라는 점에서 3개가 나갔어요. 그 3개가 B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지나는 것은 다 병렬이다. 그래서 이거 병렬, 이거 병렬, 이거 병렬. 그런데 전압저항, 전압저항. 밀마의 정리 쓰면 되겠죠? 저항을 다 써봅시다. 2분의 1 더하기, 역수로 해서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2하고 붙어먹는 거는 30. 3하고 붙어먹는 건 없네요. 8하고 붙어먹는, 5하고 붙어먹는 거는 8.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16.06 볼트가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출제율이 10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1분의 1 저항 역수 다 해주고, 하지만 여기선 좀 다른 게 있죠. 뭐냐?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 반대잖아요. 이것도 쉬워요. 기준이 되는 거를 플러스로 잡아요. 기준이 되는 걸 플러스. 위쪽으로 플러스인 게 두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이것도 플러스예요. 4분의 2 더하기,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3 하면 됩니다. 이것만 살짝 비틀어주면 돼요. 이쪽에 마이너스 붙는 게 다른 문제들과 다르죠. 여기까지 쉬운 밀만의 정리였습니다. 바람 빵 뚜루